예,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냥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침묵이란 소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겠네요. 읽으신 분이 많으셔서. 예, 다음에 영화 보신 분. 영화도 많이 보셨네요. 사일런스도. 혹시 뭐 영화나 책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한번 내가 이 감상을 얘기하고 싶다. 예, 뭐 일단은 뭐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시기는 그럴 테니까 이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시간이 좀 되면은 그것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소설을 이 정도 보셨고 다음에 그 영화도 많이 보셨으면 나름대로 다 기본적인 이 작품들에 대한 이해도는 다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또뭐 제가 사실 뭐 일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영화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소설과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사제일 뿐더러 또 이제 신학, 뭐 철학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고 늘 접근해야 되니까 이 앤더 샤프의 소설 혹은 이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에서 질문하는 바를 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제목이 침묵이기 때문에 그 침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앤더 샤프도 직접 얘기를 했을 뿐더러 한 것처럼 마이크를 가까이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하는데 뭐 저는 뭐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그좀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저뭐 제가 없는 목소리를 낼순 없고 예, 조금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이라는 제목을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그러한 제목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 하느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그 질문, 하느님이 침묵하신다라는 질문 사실 바꿔 말하면 하느님이 침묵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한 발만 더 나가면은 과연 침묵하시는 하느님은 과연 존재하시는 하느님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서양 철학에서 이른바 신정론, 조금 어려운 말로 테오 디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테오라고 하는 것은 신, 테오스가 히라버 라틴어에서 이제 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디체라고 하면 이제 말하다 혹은 변화하다, 즉 신정론 혹은 변신론. 그래서 침묵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하느님을 대신해서 변론할 수 있는가? 하느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거든요. 하느님이 내가 괴로울 때안 계셨다는 거, 혹은 역사 안에서 뭐 우리도 뭐 오늘 또 이제 4월달에 되면은 늘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뭐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기 마련이니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 즉 하느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재를 강하게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의식을 가지고 혹은 어떤 지성을 가지고 혹은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그 순간부터 이제 끊임없이 그 다가왔던 좀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특별히 이제 신학에서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씨름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앤더 샤프의 침묵 역시 많은 경우에 그런 관점을 사실은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서양에서 이 침묵이 60년대에 번역돼 나왔을 때 그리고 최근까지도 최근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도 많은 뭐 독일어든 뭐 제가 뭐 읽을 수 있는 말이 뭐 독일어랑 영어 외국어 중에서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그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서양 철학 안에서의 그 신정론이라는 관점에서 이 침묵이라는 주제를 이제 다루는 게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앤더 샤프의 그 소설에서 침묵이라는 얘기는 하느님이 침묵에 대한 하나의 고발 혹은 하느님이 침묵해도 되는가라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 또는 하느님이 과연 계시는가라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존재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스케일이지만 사실은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질문들이 이 소설 안에 있다. 앤더 샤프라는 이분 자체가 사실은 그 가톨릭 신학과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60년대 유학을 하고 왔거든요. 그때 느꼈던 큰 체험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은 너무 이런 하느님의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거창하게만 다루는 게 아닌가. 그걸 이제 앤더 샤프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버지로서의 신밖에 모르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 그러나 내가 믿게 됐던 하느님 혹은 내가 물론 앤더 슈아크 표현하면 자기는 하느님에 대해서 90%는 의심하고 10%는 희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의 희망만으로도 믿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90%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건 하느님을 어머니처럼 체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 갈수록 깨닫게 되는데 이 친분만 해도 그런 생각이 아주 분명해진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쓰면서 아마 앤더 슈아크가 그걸 점점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소설들, 그 이후에 난 이야기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머니이신 하느님 그리고 어떤 심판을 하거나 혹은 정의와 진리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주시고 앤더 슈아크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지겨워서 버려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밖에 비유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 보통 사춘기 지내고 이제 막 청년 때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지겨워서 정말 엄마 품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버린 어머니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느님을 자기도 체험하게 됐다는 걸 느끼고 그 생각으로 성서 안에 나오는 인물들도 계속 바라보고 성서도 읽고 이게 이제 앤더 슈아크의 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조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앤더 슈아크가 근데 이제 물론 그 신학적으로만 순전히 보자면 전부 다 가장 어떤 적절한 신관 혹은 가장 적절한 언어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앤더 슈아크가 가장 사랑한 책, 자기가 쓴 책이지만 자기가 보기에 자신의 그 문학 세계, 정신 세계, 종교 세계를 집약하는 책 두 권을 이제 60년대 쓴 침묵하고 90년대 이제 쓴 깊은 강 두 권을 스스로 생각해도 가장 자랑스러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그 책 두 권을 묻어달라고 자기가 쓴 책을 묻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대단히 그 자신감이 있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훌륭해서 이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분투했던 게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깊은 강을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로서의 하느님상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머니처럼 하느님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 안에서 내가 아무리 말하자면은 그 고귀하고 어떻게 보면은 품이 있고 우아한 삶이 아니라 바닥을 구르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체험을 해야지만 그게 어머니로서의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서양 신학에 있는 하느님은 정말 내가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뭔가 그 이성적이고 그리고 좀 고귀함이 있고 이래야지만 겨우 하느님을 정말 어쩌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정말 바닥을 근데 대부분의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 비루하고 또 비겁하고 또 세상 안에서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늘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고유의 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배경이기도 하고 좀 그 범신론적인 세계관에 조금 가까이 가는 경향을 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은 강을 나왔을 때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침묵이라는 책을 대하게 된 거는 제가 신학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그해 여름에 이제 읽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동창들하고 같이 이게 독서 토론회처럼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물론 요즘 오늘 이 책처럼 이렇게 깨끗한 그 심판이 아니라 옛날 되게 그 좀 낡은 판이었는데 그게 이제 90년도 정도 된 거죠. 8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침묵을 되게 다시 한번 읽다가 이제 신부가 되기 전해인가? 95년. 이쯤에 이제 깊은 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깊은 강에 나온 책이 그 당시에 신학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한테 상당히 뭐 뒤늦게 화제가 된 책이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주인공이 사제인데 주인공이 그 책 혹시 깊은 강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이렇게 있으시네요. 보면 이제 끝에 그 인도 가가지고 이제 그 인도의 그 세계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자신을 뭐 마치 불교에서 봉양하듯이 이제 어떤 삶을 이제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신학에서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많을 때였거든요. 말하자면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얼굴들을 우리가 어떤 한 종교에서 그 얼굴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앤더 슈아크도
뭐 그런 복잡한 신학적 사생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이해를 할것 같아요. 왜 앤드류 샤프가 그 말년에 쓴 마지막 소설에서 이렇게 좀 범신론적인 그리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을까? 결국은 세상 어디서나 하느님은 계시고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 너무나 강렬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끝까지 가톨릭 교회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늘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생각한 이 신학 안에서는 예를 들면 성당 갈 때도 일주일에 한번 자기가 정말 큰맘 먹고 일주일 동안 좀 이게 표현하고 그렇지만 막 잘못하고 막 맨날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다가 이제 준비해서 주일날 한번 가면 그날은 좀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느님이 어디 계실까 뭐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아 뭔가 가톨릭 하느님 예수님도 좋고 가톨릭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것도 좋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왠지 나한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혹은 그 조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일본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 다 양복 입고 다니는데 그럼 새삼스럽게 고민을 하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앤드류 셔크는 그런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만물에서 다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범신론적인 표현이 나와서 이제 앤드류 샤프에 조금 관심 많으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책을 읽거나 그러시다 보면 특히 이제 신학자들이 앤드류 샤프에 대해서 평가한 걸 보면 그 범신론적인 부분에 대한 뭐 비판 내지는 혹은 논쟁들이 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앤드류 샤프가 만약 신학자라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맞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작가이고 소설가이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 체험이라는 거를 말하자면 좀더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앤더시아쿠가 생각했던 예수님 에 대한 모습. 그걸 우리가 물론 배울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의 질문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길을 통해서 앤드류 샤프처럼 어떻게 강하고 혹은 완벽하고 혹은 훌륭하고 내가 자격이 되어야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부족함 부족한 대로 지금 나의 어떻게 보면은 약함을 다 인정하면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그 길은 무엇일까? 앤드류 샤프의 그 작품을 하나의 질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화와 뭐그 소설의 뭐 배경 내지는 혹은 거기서 나오는 앤드류 샤프가 쓴 다른 작품들에서 나오는 몇몇 구절들 혹은 내용들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만 그 전에 한번 앤드류 샤프를 제가 많이 만나다면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앤드류 샤프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 앤드류 샤프 선생과 한번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일단 뭐 너무 감동을 하겠죠. 근데 물론 그 다음에 일본어를 못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겠지만 이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아마 앤드류 샤프 선생께서 아니 뭐 신부님은 그러면은 정말 당신이 체험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당신이 체험하는 하느님은 누구냐? 예를 들면은 당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된 신학 혹은 깔끔한 전례, 뭐 아름다운 전례 그런 걸 통해서만 하느님 만나는 거면 그렇지 않은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은 그럼 하느님 없는 시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돌이켜 봤어요. 그때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앤드류 샤프는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세계와 구약의 세계를 굉장히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은 아버지로서의 하느님, 반면에 신.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느님이 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성서 공부하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구약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오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게, 아, 그래서 시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앤드류 샤프가 이야기하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장 자격 없는 자가 하느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수 있는 그 길이 아마도 그 구약 시대에는 시편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땐 시편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곱 말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제 좀 있으면 성주간 되면은 이제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다 해야 되잖아요.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자 아닌 분들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신자 아닌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 중에 의미 있는 말씀들만 모아서 일곱 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하거든요. 십자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물론 하느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마 사바타니. 그게 이제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사실을 보면은 그 중에 그 대부분이 세 가지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아들로서 아버지와 가장 깊이 일치를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성부 하느님과 어떻게 만났을까? 그것도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흉어물을 다 터놓은 그런 그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느님 어떻게 만났을까? 시편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엔도샤쿠의 이 질문들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아마 시편을 통해서 엔도샤쿠 선생도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엔도샤쿠가 가장 사랑했던 그 프랑스의 그 예술가가 조르주 루오라는 그러한 화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종교화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뭐 시작은 야수파에 속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독자적인 화풍으로 그 종교 예술의 뭐 어떤 새로운 경제에 열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보통 화가들이면은 먼저 화려한 사교계나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날 텐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남긴 가장 유명한 작품이 미제레레라는 그 파나 연작인데 54편의 파나 연작인데 최근에 정양모 신부님하고 정우모 신부님이 그 파나 집을 그 루오의 미제레레를 다 모아서 이제 설명을 달아서 책을 내놓기도 하셨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들이 누구냐? 그야말로 성서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인 것이죠. 제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뒷골목에서 있는 뭐 이게 대표적으로 뭐 광대들, 뭐 혹은 창녀들, 혹은 뭐 그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뭐 깡패들 이런 사람들. 이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자기도 그런 사람들하고 어렸을 때 내내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폭력성 혹은 말하자면 인간 삶에서 비참함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놓고 만든 작품이 미제레레인데 미제레레가 다름 아니라 시편 51편은 미제레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제레레 연작 중에서 한 작품 루오가 또 특히 사랑했던 작품이 데 프로푼디스라고 하는데 깊은 구렁 속에서 부르짖사오니라 보통 우리말에 옛날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시편 130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엔도샤쿠의 이런 어떤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험 혹은 질문 혹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은 바로 이 미제레레 혹은 데 프로핀디스라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하느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앙이 역시 이제 그러한 입장이 될 때 비로소 엔더슈아과 말한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뭐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현황 보고나 혹은 고발장이나 혹은 침묵하고 있는 하느님을 그러면 우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이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고백은 절대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만 얻느냐. 침묵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내 인생을 통해서만 얘기하신다. 그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나는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엔도샤쿠의 침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년의 작품까지 모든 작품이 흐르는 근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하면서 한번 그 두 가지 시편 미제레레라는 시편하고 다음에 깊은 데서 부르짖사오니라는 시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라고 하면 되지만 제가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과 같이 가르쳐 본 결과 이 책이 훌륭하니까 가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읽어보는 학생은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극히 드물지 않는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 받으신 프린트 있죠? 앤더 샤프의 소설 침묵과 영화 사일런스. 앞에 있는 그 다른 인용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맨 뒷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예, 라틴어랑 같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 시편을 라틴어로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걸 보고서 음악도 좀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성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성서를 펴보시면 그 시편이 예를 들면 150이다. 근데 괄호 안에 다른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 다른 숫자는 불같다라고 그래서 라틴어 번역이에요. 옛날에 그 현재 시편들은 다 시편이 무슨 말로 쓰여 있을까요? 한국말로. 그렇죠. 한국말로 써 있겠죠. 네, 정말 훌륭한 대답이시고요. 뭐 당연히 한국말로 제가 뭐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원래 무슨 말로 쓰여졌을까?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물론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문헌 비평이란 걸 해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그 시편은 대부분 다 누가 썼냐? 다윗이 썼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훌륭한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위대한 시인이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 이따가 이제 이 51편을 보면 왜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히브리어에서 쓰여져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 성서를 전설에 의하면은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을 하셨어요. 혼자. 예, 그게 이제 그 성서를 흔히 불같다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라틴어. 근데 이제 물론 그 이후로도 그 성서를 많이 고쳤지만 그래도 그 성서를 처음 그렇게 라틴어 번역하신 예로니모 성인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냥 불같다 성서라고 부르고요. 그 불같다 성서가 현대의 성서학자들이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것보다 원문에 더 가까운 건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은 문헌학적인 건 언제나 이렇게 발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과 사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적인 걸 살리는 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번역이라는 거는 사실 테크닉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땐 정말 특히 시니까 시편 같은 거는. 그래서 전래서에서는 아직도 이 불같다 성서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라틴어로 된 성가들 같은 경우는 다. 근데 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원래 시편에 따로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첫 줄에 보면 있는 걸 가지고 편의상 1번 번호로만 하는데 유일은 아니고 유의하게 딱두 편만 라틴어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왜 붙어 있겠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두 시편은 일종의 관용어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설명 없이 이걸 사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제 서양 그 전통 안에서는 다 있는 거죠. 하나가 시편 51인 미제레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고, 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미사고 미사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키리엘레이손. 이게 여기서 온 거거든요.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미제레레가 되는 거고, 히라버를 번역하면 키리에 엘레이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제레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장 약함,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장 보잘것없음, 그리고 우리의 죄 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체면 같은 거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무슨 품위 같은 거 찾지 않고 그야말로 부르짖는 그떤, 그러나 하느님께 부르짖으면은 내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이제 그 시편이 바로 이 미제레레가 되는 것이. 이 미제레레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제레레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 앤더 샤프의 책들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뭐딴데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낀 건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느낀 뭐 개인적인 그냥 감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앤더 샤프가 조르주 루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조르주 루어 중에 작품 중에서도 미제레레라는 작품을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데, 프로품디스. 데라는 거는 영어로 치면은 이제 프롬이란 뜻이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리고 이제 프로푼디스 그러면 depths죠. 이제 깊은 곳.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사오니.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이 앤더 샤크의 침묵 같은 작품에 나와 있는 주인공에 어울리는 표현인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물론 뭐 깊은 생각,
뭐 깊은 품성 그럼 이제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 이 깊은 거는 골짜기로 치면 맨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대충 그림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나는 중간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네, 위아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저 높은 곳에 계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 하느님이 다온 곳에 다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계신 곳은 저 높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순례라고 할 때는 우리는 요즘 순례는 어디 가서 순례하죠? 성지 순례를 하든 도보할 때 평지를 주로 아니면 산티아고 가든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 순례 하면 무조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게. 하느님은 요 위에 높은 곳에 계시죠. 나는 중간쯤에서 어떻게든 기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내가 결국은 깨달아 보면 제일 바닥이다. 저 바닥에서 저 위니까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느님께 조건을 붙이고 뭘 들어주세요? 이럴 그럴 염치조차 없는 거고 할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그게 이제 데프로폰디스라는 건데 데프로폰디스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바닥을 쳤다. 바닥을 친 사람이 그럼 뭘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이 시편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데프로폰디스라는 제목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제 자신의 작품에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서전을 쓸 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 아시죠? 그 행복한 왕자 쓴 사람인데 모르시는 표정. 제비 있잖아요. 제비 날라와가지고 뭐 부딪치고 뭐 맨마중에 사파이어도 주고 뭐 하는 그런 그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뭐 나만 알던 거인 뭐 이런 단편에 아주 뭐 훌륭한 단편 많이 남겼고. 뭐 글솜씨에 있어서는 20세기 초반에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생각보다 종교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그 작품을 가지고 종교적 혹은 신학적으로 쓴 작품들도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굉장히 큰 스캔들에 휘말렸는데요. 뭐 오스카 와일드가 그 당시 이제 그 동성연애자였었는데 뭐 오늘날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만 20세기 초반에는 뭐 엄청난 스캔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법으로 그 범법 행위에 속했던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쓴 자서전이 데프로폰디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침묵을 읽으면 데프로폰디스라는 거에 가장 어울릴 사람이 누굴까? 키치치로 같은 사람. 계속 자기 계속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과연 성서 안에서 어디에 비춰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시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시편 51편과 130편을 좀 이따 보고 51편 한번 보면서 주인공들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이러한 좀 성서 안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 안에서의 질문, 성서 안에서의 질문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신앙이 때때로 나한테 이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고 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답을 주지 못할처럼 느낄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그 답을 밖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은 그 답이 질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그 답은 말씀 안에서밖에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특히 삶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어둠 속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그런 길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상황이 굉장히 재밌는데 성서를 어느 정도 다 읽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살면서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죠. 오늘날로 봐서는 거의 뭐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잘못인데 아무튼 옛날에는 절대왕정 시대였으니까 죄를 고백한 것만으로도 아무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또 치르죠. 우리가 이제 그 성서를 보고서 사실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이이 시편을 좀 이따 이제 읽은 다음에 이제 이 나단 예언자가 와서 다윗한테 다른 비유를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다. 당장 감옥에 넣어라 하니까 예언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밧세바 자기 부하의 여인을 취하고 부하는 그 죄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전쟁터 제일 험한 곳을 보내서 뭐 그야말로 뭐 미필적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자기 손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단이 고발하니까 그때 최고 권력자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 그 다윗이 그런 걸 이제 시편 이런 거 통해서 그 한번 참회했다고 해서 용서받으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지만 사실은 내가 그 더군다나 그 예전에 절대 왕조 시대에 왕인데 이런 참회를 과연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뭐 어제 오늘 해서 우리도 아무튼 뭐 국가 지도자에 이런 것도 많이 좀 보게 됩니다만 사실 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 용서를 받은 다음에 다윗의 삶이 어땠는가. 사실 그 다음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그 죄의 를 통해서 난 아들은 한나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끼리 엄청나게 고륙상쟁이 벌어지고 심지어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쫓겨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고 다윗도. 근데 그때 보면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구해주려고 다윗이 좀 무리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보통은 압살롬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그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용서는 받았지만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책임들 그건 이제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마도 본능적으로 그 각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랑 내 죄의 결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오히려 죄의 결과들을 책임질 각오가 된 사람만이 사실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한시도 편한 일이 없이 가게 돼 있죠.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느님과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건진 것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죠. 하느님과는 다시 가까워지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냥 그 예언자 죽여버렸으면 뭐 누구도 앞에서 얘기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하느님과 만나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게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 얘기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자에게 이제 바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미제레 메이라는 미제레레 이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구절만 제가 그냥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라틴어로 읽었는데요. 미제레레 메이 메이란 건 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우스는 하느님이시고 세쿤둠 마냠 미세리코르디암 투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엔도 슈사쿠의 소설 작품을 우리 어떤 신학적 혹은 우리 가톨릭에서 영성과 연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오직 하나,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를 알아보는 여정. 이게 이제 로드리고 신부의 길이었던 것이고요. 그때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 질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한 가지를 안다. 난 여기는 유일한 신부이고 그거는 내 삶의 일생을 통해서 하느님이 자비라는 흔적을 남겨주셨다는 것. 그건 자기는 확신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망냐 미세리코르디아의 큰 자비라는 것이죠. 그때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하여 지리이다. 혹시 미사하실 때 큰 주일 미사들 큰 성당에서 보면은 그 미사 주일 미사 할 때 이렇게 신부님이 나와서 성수 이렇게 뿌리시는 거 해본 분 기억나시죠? 예, 성가대가 그럼 노래하잖아요. 그 성가대가 무슨 노래를 하냐면 아스페르제스메라는 노래합니다. 근데 이게 위에 있는 그 구절에 있는 거거든요. 아스페르제스메가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니까 여기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성수 예절할 때 그 노래를 쓰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성수로 나를 이렇게 씻어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아무튼 앤더 샤크의 작품에서도 아마도 앤더 샤크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체험했던 것 같은데
하느님의 침묵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뼈를 부수는 것 같은 야속한 그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느님의 마음을 아무 말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나는 더 이상 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져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나의 상태인데 하느님께서 부수신 뼈를 사실은 하느님께서 다시금 뛰게 해주신다라는 게이 표현입니다. 그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뭐냐? 위에 보면은 두 단어가 있는데 가우디움하고 레치치암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써 있죠. 예, 그 라틴어로. 근데 가우디움이란 거랑 레치치암이라는 게 이제 기쁨이란 뜻인데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근데 기쁨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그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다 이제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걸려들기를 그래서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기쁘겠죠. 기쁘지만 그 기쁨은 좋은 기쁨은 아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 사기를 이제 치려고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또 걸려들었어요. 딱 걸리면은 기쁘겠죠. 예, 그러나 그 기쁨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 그런 뭐 기쁨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오늘 제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았어요. 뭐 기쁘겠죠, 뭐 좋은 사람들 하면은. 그러나 그 다음날 이제 머리 엄청 아프겠죠. 아무튼 그런 기쁨들은 우리의 말하자면 사심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혹은 나의 이기심이나 혹은 나의 욕망, 욕망 중에서도 그릇된 욕망들. 여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적인 존재와 다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삶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그리고 아, 이게 바른 삶이구나.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그야말로 상쾌한 기쁨.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기쁨이 바로 이 가오디움이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순이나 대림시기에 장미주의라는 때가 있잖아요. 장미주의라는 말은 이제 별칭이고 그 장미주의라는 대신 보통 기쁨주의라는 말이 원래 전래 용어인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 가오디움이나 레치치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제 죄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라는 사람이 그 페라이어 신부도 마찬가지로 이 엔도슈아쿠는 처음부터 나중에 이따 제가 조금 인용을 했는데 이제 그림자라는 이제 그 사람의 단 자서전적 소설 보면 거기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자기 이 엔도슈아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하게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원에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워낙 열심히 하셔서 새벽에 이제 늘 7시에 깨워 가지고 데려서 새벽을 추운데 막 가는 이런 경험을 했던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죠, 할아버지. 네. 아무튼 엔도슈아쿠가 상당히 일찍부터 남보다 좀 예민하게 느꼈던 건 신앙 안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자신만만해 보이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험스럽게 느꼈던 거예요, 엔도슈아쿠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제 개선주의, 승리주의. 나는 이만큼 내가 예를 들면 절제할 수 있다. 이만큼 내가 좀 희생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강하다. 그냥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모습일까? 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엔도샤프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난 이렇게 애를 쓴다. 나는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정말로 이렇게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눈 감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죄인이고 그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약한 자고 무력한 자고 쓸모없는 자다. 이때 사실은 하느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혀가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사라는 것은 뭐 미사죠. 미사도 말하자면 이렇게 그 비참함을 아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과연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많은 종교인들은 그 시대든 뭐 지금 시대든 떳떳한 사람만이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제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보통은. 앤드 슈아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아마도 그 60년대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고 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경건주의가 많이 남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회의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편에 나오는 그런 이런 정신들을 좀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느님께 맡겨진 제물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뭘까 했을 때 부서진 영이라고 그랬어요. 부서진 마음만이 사실은 하느님께 어울리는 마음이다.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부서진 마음을 위로하러 오신 분이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서뜨린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그 사회 부분에서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없인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호의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제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장신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봉헌하리이다. 예, 이게 이제 그 미제레라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정신, 특히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없인 여기지 아니시나이다. 이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앤드 슈아쿠의 작품을 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복잡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작품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가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으신 이 시편 50일 이건 이제 미제레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주간 때 성주간 금요일 아침에 성무일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관례가 없지만 떼네브레라고 해서 성 금요일이 끝나면은 성 금요일날은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무덤이 비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그 시간인데, 그 성 금요일에서 성 토요일 사이에 그야말로 하느님마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비워 놓으신, 그러나 그게 이제 공허가 두려운 공허가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 혹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이렇게 비워놓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드리는 기도가 아침에 떼네브네라는 기도를 이제 드리는 관습이 그 중세까지 있었는데, 그 아침에 모여서 촛불을 켜놓고 하나씩 하나씩 켜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그거에 이제 노래를 부른 가장 유명한 노래가 알레그리라는 작곡가가 쓴 미제레레라는 이 시편 51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바티칸에 있는 성당에서만 연주를 하고 악보를 밖으로 반출하지 마라. 네. 그랬는데 모차르트가 어느 날 그걸 듣고 나더니 그냥 다 외워버렸다. 그래가지고 와서 다 알려줬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 되는데 그냥 뭐 명상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사이에 나눠드린 프린트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10여 분 정도 쉬는 시간은 아니고 음악을 감상하고 나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